제 이름은 김선행이라고 하고요. 2014년에 첫 개인전을 인사동에서 마치고 그걸 시작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좀 혼자서 그때그때 전시를 하고 이런 것에 한계를 좀 많이 느껴서 어떻게 해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레지던시라는 공간에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작년에 열심히 공모 준비를 하고 여기저기 면접을 보면서 올해 영천 예술창작 스튜디오 12기 단기 레지던시 작가로 합격해서 지금 작가님들이랑 같이 작품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요. 작가님은 작업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본격적으로 한 거는 제가 다른 작가분들처럼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는 과에 들어가지 않고 디자인과를 다녔는데, 디자인과? 네, 패션 디자인과를 오, 나왔어요, 제가. 네. 그렇구나. 되게 특이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됐지? 그래서 이제 디자인과를 다니다가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뭐 전공에 상관없이 들어온 과목이랑 뭐 조형물을 만드는 과목이 있었는데, 2학년으로 올라가고 나니까 커리큘럼이 더 과에 맞춰지면서 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과목이 아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까지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갈증이 없었는데, 그냥 전공 과목으로 풀면 됐으니까 2학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너무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네. 휴학을 1년 반 동안이나 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때는 캔버스 작업을 하지 않았고 종이 작업에 심취해 있었어서 좀 드로잉 같은 것도 많이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작업을 한 거는 저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휴학하고 난 이후, 그때 이제 휴학을 하면서 지금의 그런 취향이라던가 작업의 기반을 잡아놨던 시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제 정확한 취향이 뭔지, 그런 것들을 알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작가님 지금 그리고 계신 거를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예전부터 좀 뭐랄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둘이 두 대립되는 것들이 합쳐지는 것들에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화면에 곡선만 있거나 직선만 있는 게 아니라 곡선과 직선이 서로 섞여 있고, 또뭐 구상의 형태랑 추상의 형태가 섞여 있고, 그런 것들이 구상 혹은 추상, 직선 혹은 곡선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보기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맥락에서 저는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들이 융합되어 있는 것들에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가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정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저에게는 그랬었거든요. 정원. 네. 이제 정원이라고 하는 공간은 사실 자연에서 가지고 온 나무, 돌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어떤 인간에 의해서 가공된 형태로 변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굉장히 우연히 이뼈 생물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이 생물들을 쭉 그리다가 아예, 그러니까 이 생물 단독으로만 그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세계 자체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일종의 거대한 SF 세계관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낸 저만의 세계관을 구축을 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발생정원 시리즈의 그 모티브가 된 이야기라고 할수 있죠. 작가님, 자세히 보니까 왼손잡이네요. 네. 어려서부터 왼손을 사용했나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왼손잡이들이 고집이 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 그렇죠. 말에 동감하는 게,
고집이 약한 왼손잡이는 다 교정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왼손잡이로 살아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저의 고집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보통 아크릴이나 유화 쓰시는 분들은 이게 캔버스 화면에 손을 안 대고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작가님은 대고 하시네요, 보니까. 네, 이렇게 안 하면은 좀 조준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잘. 저도 그래요, 저도. 저는 여기 들어와서 네. 처음으로 그 미디엄이라는 재료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 이쪽에 보시는 네. 재료 좀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네네네. 이거는 리퀴텍스의 매트겔 미디엄이라고 하는 재료고 네. 이거는 겔 미디엄이고 네. 이거는 골든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하이솔리드 겔이라는 네네네. 미디엄들인데 원래는 미디엄을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아크릴 물감으로만 작업을 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제가 되게 답답했었던 아크릴의 발림성 문제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결해주고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표현들을 가능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작품에 있어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일단은 이 세 가지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틈틈이 미디엄에 대해서 좀 네. 실험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빨간색 세필을 저는 한 5년이 넘게 써왔었어요. 그때는 제가 작업을 하는 방식이 미디엄을 전혀 쓰지 않고 아크릴 물감만 단독으로 쓰고 그라데이션을 꼼꼼하게 했었는데 이게 아크릴은 빨리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라데이션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근데 저는 되게 그때는 완벽주의 성향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라데이션이 아주 깔끔하게 나오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세필을 유용하게 썼었던 건데 거의 이 세필을 들고 작업이 아무리 커도 이만한 붓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심듯이 그 작은 붓으로 그냥 큰 거를 네. 그러니까 뭐 모든 그림을 다 그렇게 그렸다는 건 아니지만 아크릴 붓으로 그라데이션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붓자국이 지저분하게 남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작은 붓으로 그냥 하나하나 심듯이 네. 그려서 메꾸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노가다 작업을 했던 거죠. 이게 납작하니까 물감을 머금고 화면에 터치했을 때 그게 뱉어내는 방식이 환붓이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환붓은 화면에 댔을 때 이렇게 물감이 탁 얹어지지 않고 닦여나가는 것들이 많은데 네. 현붓은 제가 갖다 대는 대로 자석처럼 물감이 착 얹어지니까 이 붓 덕분에 어떤 원했던 느낌, 원했던 실험들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어요. 아크릴 물감은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은 회사의 물감을 써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제가 썼던 물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제일 많이 썼던 거는 알파나 시담 물감을 사실은 많이 썼었어요. 그게 이제 가성비가 너무 워낙에 뛰어나고 네. 가격이 저렴하면서 제가 썼을 때는 사실 이제 조금 더 프로답게 네. 재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작년부터 골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 신안이랑 알파이고 이제 이런 친구들은 부분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런지 월등한 차이는 잘 못 느끼긴 하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화방에 가서 화방 분들한테 조언을 얻고 재료학에 대해서 좀 소개를 받을 때 그분들이 물감을 저울에 달아서 차이를 보여주시는데 확실히 가격대가 좀 높고 좀 괜찮은 회사에서 만들어진 물감이 똑같은 용량을 저울에 달아도 그람수가 좀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는 왜 있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그런 물감들,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물감들은 알료 향유량이 높기 때문에
똑같은 미리수로 만들어도 용량이 더 높, 그 무게가 더 높게 나오고, 물감을 섞었을 때 확실히 골든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 것들, 그러니까 조금 더그 물감의 알료량이 낮은 물감들과 섞이는 비율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물감이 조소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희는 보통 조선자라고 많이 불렀었거든요. 네. 조선냐? 이 물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색이 너무 예뻐서 샀어요. 색이 어떻게 예뻐요? 좀 이런 물감들은 그냥 기본에 충실하다는 느낌이라면, 조선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감을 섞어서 굳이 색을 만들 필요가 없이 이 물감 단독으로 써도 네. 그냥 너무 예쁘고 세련된 색이 나와서, 저는 또 색채의 조화 같은 거를 중요시하고 색이 좀 많이 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네. 물감을 섞고 색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작가한테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물감은 그냥 한 번에 사용해도 원하는 그런 세련된 색감이 많이 나와서 사용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예용 물감이라고 들어서 캔버스 표면보다는 뭐 도자기나 아니면 다른 공예품을 만드는데 더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농도가 많이 묽은 편이고, 그래서 조금 사용하는 데에 불편감은 있었어요. 너무 묽어서 원하는 두께감이나 이런 걸 내려면은 굉장히 많이 덧발라야 되고, 미디엄 없이 단독으로 쓰기에는 조금 불편한 물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이 지금 그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알려주시고 싶은 뭐 기술적인 노하우 이런 거 있으시면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좀 의외였던 게, 주변 작가님들이 저한테 아크릴을 되게 잘 쓴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크릴이 그라데이션을 하기 힘든 물감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라데이션을 하냐, 아크릴로 저게 가능하냐, 이런 말까지 들어봤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고 좀 집념이 강했던 것 같아요. 집념.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도 강했었고, 아주아주 아주 깔끔한 그림을 원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지저분하게 남는 꼴을 못 봤던 거죠, 제가.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잘 눈치채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신경이 쓰이나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들은 보지도 못할 뭐 1mm, 1mm도 아니고 뭐 0.3mm짜리 물감 얼룩 같은 게 묻어 있어도 그게 너무 신경 쓰여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그 깔끔한 그림에 대한 집착이랄까? 그런 게 굉장히 좀 강했었고, 그래서 특별한 저한테 스킬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깔끔하게 그리고 싶다는 욕구가,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든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 지금 보여주실 작업은 어떤 작업들인가요? 이 작업은 작업 자체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지금 제가 절지동물 시리즈들을 그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거미의 형태에서 시작을 해서 이것들이 점점 더 변형된 형태로 변해가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그리고 그리신 이제, 건가요, 이거? 네, 이거는 아트라인이라는 네. 그 디자인 전문 펜을 이용해서 그렸고요. 방식은 점묘화예요. 그래서 점유와. 지금 이게 보이시는 것들이 제가 일일이 점을 찍어서 음영을 만드는 거거든요. 장난 아니네요. 처음에는 이거를 그리는데 눈이 너무 침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눈이 아픈 거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나중에 눈은 생각보다 금방 적응을 했는데 손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찍으니까 계속. 네, 계속 찍다 보니까 손목에 너무 무리가 가서 앉아서 두세 시간 이상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지금 드로잉 시리즈는 제가 뭐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짬짬이 나니까 네. 아니면 뭐 어딜 가야 되는데 버스를 기다린다던가 네. 그럴 때 틈틈이 찍어서 작가로서 어떤 짜투리 시간도 낭비적으로 허투루 쓰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드로잉 작업을 등한시 썼는데 이렇게 네. 다시 7년, 8년 만에 종이 작업을 하니까 네. 또 제가 예전부터 펜이라고 하는 도구를 좋아했었거든요. 펜. 네.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펜이라는 툴을 쥐고 종이 위에다 작업을 하니까 캔버스 작업에서만 했었던 거랑은 또 완전히 다른 재미를 오랜만에 느낄 수 있어서 저한테 굉장히 좀 다른 기존의 작업에 지쳐있을 때 한 번씩 환기시켜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미디엄 갖다가 중첩해서 올리는 게 되게 저는 좀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이런 두께가 이런 질감적인 것도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네네네 그냥 겔미디움을 좀 헤라로 지저분하게 해서 이거는 이제 정원의 한 일부의 풍경인데 원래 뒤에 있는 이 구조물이 정원에 있는 분수대였어요. 근데 분수대를 조금 변형해가지고 식물이 얹어져 있고 파이프 형태들이 결합되어 있는 어떤 좌대로 해석이 됐고 이런 형태들 같은 게 저는 식물을 의도를 했었던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번 시리즈에서는 파이프 이미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이 됐는데 이런 게 이제 이거는 이제 만두콩을 보고 아이디어로 떠올렸었던 거고 이런 거는 계단식 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리즈를 기획을 하면서 완전히 자연적이지도 않고 인공적이지도 않은 이미지들을 항상 찾아서 다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몇 개 떠올렸던 게 계단식 문. 계단식 문 뿐만이 아니고 논이나 밭이라는 것 자체가 식물이 자생하는 게 아니고 인공적으로 경작이 되는 거잖아요. 혹은 이제 화분 같은 거. 그러니까 화분이나 뭐 꽃병 같은 게 식물이 살아있게 만들지만 그게 자생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인공적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좀 찾아가지고 그라데이션을 잘 하려다 보니까 물도 많이 섞고 수채화를 좀 그러니까 터치를 수채화처럼 좀 얇게 얹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문제점을 모르고 그리다가 뭐 주변에 기획자나 큐레이터나 막 작가들이 계속 뭐 그림이 얇다 얇다 얇다고 하니까 여기 와서는 그냥 지금 기존에 그리던 터치 방법이나 그런 방법을 아예 그냥 좀 많이 바꿔가지고 기법적인 데서 좀 변화를 많이 줘야겠다. 작가님 앞으로 작업방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발생정원 시리즈를 2년, 3년에 걸쳐서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켜 나가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뭐 제가 3D 기술 같은 걸 배우게 된다면 지금은 페인팅 작업만 하고 있지만 이 생물들이 실제로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세계의 모습을 좀 영상, 디지털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고 또 나중에 그런 기술을 배우게 되면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 조형물의 형태로도 이 생물들을 실제로 제작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생정원 시리즈는 아마 제가 어떤 시리즈를 그리든 제 인생에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져갈 프로젝트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한 10년, 20년, 30년까지도 꾸준히 제 인생과 함께 할 시리즈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이제 저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인물화 시리즈도 있고 또 복수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복수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다른 시리즈도 있고 그래서 총 서너 개의 시리즈들을 앞으로 함께 진행을 하면서 좀 다채로운 저만의 세계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작가로 살아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철인이 되는 거랑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가로 살면서 좀 힘들고 내가 계속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생기고 그럴 때가 한 번씩 찾아오지만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앉아서 계속해서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꾸준함과 성실함과 그런 단단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것들에 좀 나가떨어지고 그런 적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고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예전에 그런 나약하고 어디로 튈지 스스로도 모르겠던 그런 것들이 많이 사그라들고 제가 점점 더 안정적이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근데 그건 제가 작가로 살지 않았으면 얻을 수 없었던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업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벗어나서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더 강하고 누가 봐도 멋있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인격 수양의 어떤 과정처럼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작업을 통해서 제가 흔들림 없고 꾸준하게 저만의 어떤 세계관을 쌓아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됐으면 좋겠고 인생의 끝에서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제 인생은 너무나 괜찮은 인생이었고 저 스스로 아무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제가 저를 알고 저를 믿고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창작을 한다는 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정신적인 쾌락 중에 하나가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놀고 뭘 사고 이런 것과는 다른 정말 격이 다르고 결이 다른 그런 굉장히 지속적이고 아주 생산적인 쾌락을 인간에게 주는 거의 유일무이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작가로 태어나서 작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꼭 제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게 앞으로도 노력하려고 합니다.